영상 끊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엔딩 같은 게 있나? 난 그런 거본적 없는데 엔딩 없나요? 12시간 뒤에 기말 시험이네요. 과제 한번 더 해주고. 풀이 쉽다. 기말 시험이 6시간. 이젤에 저번에 그림 연습 받은 거 버렸나? 왜? 아, 청구서 까먹고 있었다. 자, 기말 시험 3시간 남았습니다. 자, 기말 시험 들어갑니다. 에이플로 올랐네요. 카리스마 점수가 2점 필요하네. 낙관주의자와 기타 멍청이들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 오! 형파! 자, 카리스마 점수도 없고 이걸로 조건은 다 채웠죠, 그죠? 그 여기서 이번에 기말 보고서 쓰고. 재미를 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재미 사교가 사실 제일 큰 걸림돌인데. 아저씨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일하네. 아까 쓰던 보고서 다시 써주고요. 또 연출했어? 편지받기는 편지받기 명령 실행해주고 이렇게 취소해주면 땅에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모든 정보를 비교하게 하면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90달러네. 수업이 있다네요. 수업 들어가고 생각해보면 수업 들어가면 사교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올라가나? 교수하고의 농담은 별 재미가 없나? 성취도가 굉장히 쥐꼬리만큼 올랐네요. 먹으러 가있더니 지 혼자 먹네. 자, 좀 잡시다. 아, 평점 채우는 게 쉽지가 않아. 뭐지? 이상한 거 올라오고 있지 않나? 이제 다시 과제해 줍시다. 아직 한 번 더 줘야 되네. 재미가 없죠. 다 채팅해주고. 신기하게 채팅하는 걸로는 사견은 오르는데 그 사람 사이 관계는 안 올라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다이앤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앤하고의 어떤 관계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직접 대화하는 건 오르는데. 어? 수업 있네요? 예, 이제 꽉 찼네. 이제 뭘 해줘도 괜찮습니다. 비 오나 보네요. 잠이나 자줍시다.
불렀네. 나무에 벼락 쳤나 보다. 사람은 왜 잠을 자는 걸까? 잠을 자는 거 말고는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나?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꼭 쉬어줘야 된다는 게. 자, 그림이나 좀 연습해주자. 9달러짜리 왜? 기말 시험까지 7시간입니다. 걸작이네. 걸작이라고 했는데 제 걸작인지는 잘 모르겠다. 기말 시험 갔나? 야망을 바꾸겠습니까? 아니요. 3학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에이플로 올라갔나 보네. 몰라. 3학년에 그거는 다 채워졌네요. 1학기에. 자, 위생. 배고프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는 기말고사 다 있어줍니다. 기말보고서 쓰는게 성적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 아마? 결국 다 못했나? 재미는 뭘로 주는 게 제일 나을까? 수업 들어갑니다. 철학은 우리 곁에 존재한다. 그런데 어디에? 굉장히 좋은 주제네. 재미가 없다. 재미. 밥 좀 먹어줍시다. 밥 먹어주고 뭐 씻고 그래야지.
재미 많이 높여줬고요. 아까 쓰던 것 봐줍시다. 과제하고 소다. 어, 예, 불났다. 요리에다 불을 내다니. 이래. 거의 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불난데 말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니까. 지금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살릴 수가 없어서. 불 공격하면 재밌지 않나? 왜 재미가 떨어지지? 하네요. 나무에 또 굴렀다. 저 나무에는 벼락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번에는 수업이네요. 수업이 좀 기네. 자, 과제하고 과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끝나겠네요. 과제 한번 더 해서 이제 그건 다 올랐고, 재미가 많이 떨어져 있군요. 사용하기, 그 다음에 계속 그림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건 사실 이미 사람이 아니겠지, 그지? 그건 기계겠지. 밑에 왜 이래? 기분 때문인가 보다. 좀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밥 먹고 와서 계속 그리지 뭐. 창의력 점수도 뭐 거의 만점 가까이 갔네요. 7점. 에너지. 참 책장에서 그리고 그 기술 점수는 아닌데 생리학 같은 걸 배워놓으면은 욕구가 좀 느리게 내려간다 그러더라고. 여유가 있을 때 그걸 배워놓으라는 얘기를 봤었었는데.
여기 책상에 보면은 공부하기에서 생리학이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거를 배워두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수업은 안 들어도 됩니다. 갚았나 벌써. 수업 들어가는 건 시간 낭비인데 지금. 자, 배고프답니다. 다음에 아까 공부하던 생리학 계속 공부해 줍니다. 자, 기말 시험 보러 가고요. 예, 3학년 2학기겠네. 에이플 받았네요. 그림 연습해주고. 그림 연습하면 이제 여기 그 창의력이 올라가는 거 말고도 재미가 올라가죠. 그게 좋은 거지. 자, 다음에 생리학 다시 공부해 줍니다. 네, 생리학 배웠습니다. 아마 이제 그 욕구들이 좀 천천히 줄어들 겁니다. 아마도 생리학 효과가 그거라고 들었어요. 요거는 요리 기술, 요리 점수가 왜 필요하지? 실존 철학, 고의도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기. 되게 독일스러운 그런 말이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일단 밥을 먹고 이제 보고서 씁시다. 수업 있네. 잠시만요, 여러분. 예, 여보세요? 네네. 지금 오늘 몇 시에 공부하겠습니까? 한 시요? 제가 조금 늦게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네네.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제가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만하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뭐 하고 있냐 지금? 화장실 용변하고 그거구나. 그 여기서 일단 종료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